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제시 링가드 선수가 또다시 해냈습니다. 바로 어제 펼쳐졌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레스터시티 간의 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제시 링가드의 두 골에 힘입어 3-2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사실 레스터시티가 현재 리그 3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리그 4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서는 승점 6점과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상대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냈는데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웨스트햄의 히어로는 단연 제시 링가드 선수였습니다. 제시 링가드는 전반전 29분 쿠팔의 낮은 크로스를 바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링가드의 슈팅은 정말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휘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야, 진짜 발리 슈팅으로 감아차는 게 진짜 쉬운 기술이 아닌데 링가드 선수가 이 정도 테크닉을 지니고 있었을 줄이야. 정말 놀라운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44분에도 역습 상황에서 훌륭한 위치 선정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면서 두 골을 기록, 팀이 3-2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상 링가드의 활약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링가드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두 골을 포함 평점 8.59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팬들은 링가드 선수의 활약에 대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야,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도 나은 선수야, 그에게 그냥 아무거나 다 해줘, 그냥 사인 힘 뭐 당연히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링가드 선수는 이로써 올 시즌 9경기 출전 8골 4도움 평점 7.64점을 기록,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1.3개까지 끌어올리는 정말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토트넘전 1득점, 맨시티전 1도움, 아스날전 1골 1도움, 레스터전 2득점 등등 굉장히 강한 팀을 상대로도 계속해서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제시 링가드 선수는 웨스트햄 이적 이후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 1위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해리 케인, 켈레치 에아나초, 알렉산드르 라카제트, 가브리엘 제주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바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바로 제시 링가드 선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제시 링가드 선수였잖아요. 사실 제시 링가드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임에도 커리어 내내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 기록한 시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사실 뭐 그렇게 실력적으로 뭐 대단하게 뛰어난 선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가장 최근 시즌인 2019-2020 시즌에는 22경기에서 겨우 한 골 넣는데 그칠 정도로 정말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링가드 선수의 이런 엄청난 페이스는 정말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링가드 선수는 최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승선했고 현재 만 28세 한창 전성기의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할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의 링가드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